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핵전쟁 준비하고 있다. 지구 전체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오늘 또 10월 9일 미사일을 또 쐈죠. 네, 북한도 핵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세계대전이라는 측면들은 진영이 짜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한 진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각자의 비밀 협상과 비밀 거래가 있는 거죠. 북한은 당연히 남한을 노릴 것이고, 중국은 대만,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 이란은 중동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국제관계가 이해관계가 결국에는 쏠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심각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핵전쟁 준비한다. 지구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 상황에서 인구 종말 핵전쟁 경고한 바이든, 네, 푸틴은 농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의미하죠. 이러한 비유까지 들면서 바이든이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 핵전쟁 준비, 세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푸틴의 자존심, 크림대교가 폭발로 3명이 사망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를 자극하기 위해서 남쿠릴 4개 섬은 러시아 아닌 일본 영토다.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있고, 물밑에서 일본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일본, 미국, 서방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네, 중국은 국경절 연휴 대만 위협, 무력 시위, 미국은 대만 공격 시 미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푸틴이 끝내 핵 버튼을 누르면 북한, 네, 북한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푸틴이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좀 자유롭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러면서 더 강하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정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350km를 비행했다. SLBM 가능성,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 뒤에, 이 배후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 세계가 돌아가는 게이 전염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전염병이 터지면서 그 전염병이 터지기 전에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이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정황에서 전염병이 터졌고, 그 전염병이 터지고 나서 세계가 굉장히 많은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고요. 그리고 금융 이 악마들, 이 금융 악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금융 악마들이 결국에는 기축통화 전쟁, 이 전쟁을
여기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전략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번에 이러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지금 대만과 중국의 긴장 그리고 북한과 북한의 지금 핵 도발 이러고 그 계속된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그 뒤에는 기축통화 전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면서 빠르게 디지털 화폐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하나의 트럼프와 중국 간의 계속된 금융 전쟁, 화폐 전쟁,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바이든도 똑같은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수 양당이죠, 보수 양당.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보수 양당이 그냥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 금융 세력들, 아주 악한 금융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지금 현재 이러한 정황이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 체제로 변경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비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고조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국은 무기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는 철저하게 이해타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타산 속에서 무기 비즈니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도 결국에는 세계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라는 패권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과 서방이 끊임없이 소련 붕괴 이후에 이 많은 그 소련에서 독립된 국가들이 서방 친미 쪽으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러시아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핵전쟁 위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극을 하고 있어요. 대만을 자극해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한다든지 일본의 고위직들이 또 대만을 방문한다든지 또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정황이 3차 세계대전을 아주 앞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때 북한이 핵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그러면서 북한 또한 지금 러시아가 핵을 쏘게 되면은 선례를 이용해서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핵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가 사실상 기축통화 전쟁과 그리고 금융, 이 금융 독재, 금융 권력 세력들의 움직임 이러한 속에서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지하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정황이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 체제 이것을 해나가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이건 좋은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기업과 우리 가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까막눈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완전 까막눈이고 이창용이나 또는 추경호가 이 결국에는 우리 기업과 우리 가계보다 미국을 쫓아가는데 여기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저금리로 낮은 포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일본은 이 판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디지털 화폐 판, 그리고 금융 권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본의 자산을 공격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지하고 대응하고
중국은 당연히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지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크게 인식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윤 정부한테 계속 일본을 지금 일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고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중단해라. 그래서 유엔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